아름답고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산림치유 받고 싶으신가요? 청암사 인연왕 후길 자작나무 치위의 숲에서 자연을 벗삼아 걸어보아요. 인연왕 후길은 수도산 자락 무을부곡과 청암 바코스 8.5km 구간입니다. 인연왕 후길은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오늘은 인근 자작나무 치유의 숲에도 함께 투어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인연왕 후가 머물며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던 청암사를 먼저 가봅니다. 청암사 가는 길, 아름드리 나무들은 언제 보아도 멋있네요. 바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언제 누가 새겨 놓았을까요? 가을을 붙잡아 두고 싶어지는 풍경이네요. 청암사는 비순이 승가대학에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인연왕 후 경행길, 기도명상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성암사를 나와 자작나무 치유의 숲으로 가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자작나무 치유의 숲은 매우 넓은 곳으로 투어 코스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힐링센터 뒤쪽 영상의 숲으로 올라가 볼게요. 채심지라는 연못을 중심으로 피톤치드, 햇빛 등 산림치유 활동 숲길입니다. 약 7헥타르 면적에 조성된 자작나무 숲입니다. 펄엽수 중에 자작나무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뿜어낸다고 하는군요. 자작나무 숲에서 300여 미터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작나무 산림욕은 혈액순환에 매우 좋다고 하니 김천치유의 숲을 추천드려요.
시와 음악의 길을 따라 힐링센터로 돌아가고 있어요. 청암사 인연왕 후길 치유의 숲에서 좋은 추억 남기셨나요?